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기상청이 오늘 밤부터 찾아온 폴라 보텍스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시카고는 겨울처럼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 4월 실업률이 14.7%로 급등하고 한 달간 2,050만 개나 일자리가 감소해 대공황 이래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의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인 PPP 프로그램을 허위로 신청했다가 구속 기소된 사례가 최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로 신청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업주들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대형 육류 가공 공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미주리주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KBC 뉴스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국립기상청이 오늘 밤부터 찾아온 폴라 보텍스 영향으로 주말 동안 시카고는 겨울처럼 추운 날씨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캐나다에서부터 절기에 맞지 않은 폴라 보텍스, 즉 극소용돌이의 영향권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이상 저온이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권은 시카고에도 적용되면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기온이 20도대로 떨어질 전망이며 주말 동안 기온은 평균 30도대로 떨어지면서 이상 저온 현상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레이크 미시간 인근 지역은 1987년 이후 가장 추운 5월 9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5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의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 PPP 프로그램을 허위로 신청했다가 구속 기소된 사례가 최근 발생했습니다. 허위로 신청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주들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의 무상 그랜트 PPP 프로그램을 너도나도 지원하면서 초반에 지원금이 순식간에 바닥이 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매사추세츠에서 식당업을 해온 50대 남성과 로드 아일랜드에서 전화 매장을 운영해온 50대 남성 2명을 PPP 융자 프로그램 부당 이득 취득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주들은 PPP론을 이용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종업원 신분을 도용했으며 은행 사기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식당 업주는 자신의 식당 네 곳에서 종업원 수십 명에게 급여를 지원하는데 지원해달라며 43만 달러를 PPP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식당 업주는 식당 네 곳 중 두 곳은 아예 영업을 한 적이 없었고 한 곳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그 전에 주류 판매 허가증 취소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수사 결과 적발된 겁니다. 또 로드아일랜드 전화 매장 업주는 PPP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5천 달러를 신청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이 업주는 로드아일랜드 주정부가 자신의 종업원 7명의 급여를 2020년도로 지급한 기록이 없다고 IRS 국세청에 통보하는 바람에 허위 신청이 들통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로 신청을 부당 이득 취득한 중소기업 업체들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4월 실업률이 14.7%로 급등하고 한 달간 2,050만 개나 일자리가 감소해 대공황 이래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실업률 14.7%는 2009년 대불황 때의 10%를 단숨에 넘어선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 무려 770만 명의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 비즈니스 업종에서는 210만 명 감소, 소매 업종에서도 210만 명이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류 업종에서 74만 명, 자동차 딜러에서 34만 명, 헬스케어에서도 140만 명이나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병원 중에서 치과가 50만 3천 명으로 가장 심각했고 일반 내과 24만 3천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교육에서는 45만 7천 명이 줄었고 제조업이 130만 명, 건축 97만 5천 명, 심지어 정부에서도 로컬 정부 80만 1천 명, 주정부 17만 6천 명을 포함해 97만 5천 명이나 일자리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리노이주에서는 3천만 명이 넘는 실직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리츠커 주지사는 폭주하고 있는 실직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 시카고의 신규 콜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현재 고용 안정부의 시스템은 2008년 대침체 위기 때의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실직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신규 콜센터와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규 콜센터는 최대 200명의 안내원이 고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웹사이트 동안 1시간당 14만 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신규 시스템을 통해서 오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1099 근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오전 시카고 한인회가 화상회의 줌을 통해 한인 단체장과의 모금을 가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동안 코로나 성금으로 모아진 성금 모금 현황과 더불어 차후 계획에 대해 알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성배 한인회장은 현재 마스크 1,000장을 기부받았으며 총 34,140달러 성금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중만 달러는 한국 적십자의 송금을 마친 상태고 기부금 중에서 마스크 1,000장을 또 구매해 한인 연장자 아파트와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 미랄 선교회, 물된 동산, 한울 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모아진 성금 가운데 일부는 한인 가정의 집에서 불이나 1,500달러의 긴급 구호지급금을 지원했다고 전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총 2,250달러가 지출됐으며 총 13,870달러 기금 남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성비 한인 회장은 또 앞으로 의료기관 최소 3곳, 한인 밀집 지역 경찰서 최소 5군데에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회에서는 푸드바스켓을 제작해 어려움에 처한 한인 동포 300명에게 배포할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시카고 한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벌써부터 우체국, 꽃집 등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마더스데이에 부모님의 집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보건당국은 조언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께 마음 전할 수 있을지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5월 8일인 오늘은 한국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미국의 마더스데이는 5월 10일로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되면서 부모님 댁 혹은 요양원 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양로시설 면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었는데, 사실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전화 통화나 영상 통화 등으로 부모님 안부를 물어달라고 당부했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큰 기념일 중 하나인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마더스데이 최고의 선물은 안전을 위해 부모의 집을 방문하지 말 것을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가족들이 가까운 거리에 살거나 같이 사는 경우에는 많이 모이지 말고 최소한의 인원들만 모여 작게 축하를 하고 먼 거리에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건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이나 양로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방문이 더욱 까다롭거나 아예 차단된 경우도 있어 미리 계획을 세워 방문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요양원에서는 날이 좋으면 6피트 간격을 두고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시설을 따로 마련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면회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이나 편지도 요양원 관리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요양원의 수는 미미해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음을 담아 눌러쓴 편지를 붙이거나 전화 통화, 영상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는 게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맞이하는 마더스데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아쉬움이 너무 크지만 당분간 서로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 최근 대형 육류 가공 공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미주리주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미주리주에 있는 트라이엄프 돈육 공장으로 412명의 직원들과 계약직 근로자들이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보건국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들 중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412명 모두가 무증상자들이라고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하고 있고 감염 경로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건국은 최근 다른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지도 비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증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깅하던 흑인 청년을 강도범으로 착각해 총을 겨눴다는 조지아주의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논란 끝에 결국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뒤늦게 공개된 영상 어제 한미 방송에서 보내드렸는데요. 백인 남성 두 명이 트럭에서 내려서 자깅하는 흑인 청년을 향해 총을 여러 차례 쏴 살해하는 장면이 너무 끔찍할 정도입니다. 용의자들은 60대 그레고리 맥마이클과 그의 아들 30대 트래비스 맥마이클로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사법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들 부자는 가중폭행과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간의 시사 소식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손식 박사의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들 기운들 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문의를 하고 있는 것이 실업수당 신청 관련입니다. 특히 1099를 받으시는 독립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되는지를 많이 묻고 계십니다. 실업수당은 원래는 실업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W2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지급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특별히 1099을 받는 분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주정부에서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리노이 주정부는 1099 수혜자들을 위한 실업수당 신청 사이트가 5월 11일 준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5월 5일 안내문을 통해 5월 11일 새롭게 준비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1099 수혜자들은 현재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운영 중인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에 반드시 자신의 어카운트를 만들고 실업수당을 신청하라고 말했습니다.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이 현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실업수당 지급 금액이 0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만 5월 11일부터 시작되는 1099 수혜자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때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데비카드나 디렉트 디파짓, 계좌 직접 송금의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디렉트 디파짓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수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직하게 된 날로 소급 적용되지만 2월 2일 이전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기 위한 한인 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 서류 미비 한인들을 위한 생필품 박스를 지원할 계획이고 한울복지회관과 하나센터에서도 연장자 및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한라인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KAVOICE도 각종 정부 지원책 및 홍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의 강점 중에 하나가 어려울 때 단결하여 서로를 도와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미력 하나마 힘을 모아 한인사회의 취약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도 함께 맞서 싸워나가야겠습니다. 본인이 아시안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경우 절대로 묵과하지 마시고
관련 한인단체들에 연락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 및 한인 관련 단체들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사브리핑의 손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한국어 한라인이 개통됐습니다. 전화번호는 847-238-2837번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한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한울복지관 점심 픽업 서비스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시카고와 북부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시카고 773-478-8851 북부 사무소 847-439-5195번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신 연장자들이 양로원이나 장기 요양시설 대신에 편안한 자택에서 신체적,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울 홈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773-478-856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울 종합복지관에서 한국 구호식품을 나누어 드립니다.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기저질환이나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되신 분들이며 신청은 각 사무실 전화로 5월 1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정신건강협회에서는 전문가들과 온라인 라이브 토크를 진행합니다. 5주 동안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진행됩니다. 또한 타주에 있으신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부시장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새로 오픈하는 창고 마켓의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고군분투 중인 우리의 영웅들과 손이 닿지 않은 공간에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분들에게 자그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온 디맨드 코리아와 한미방송이 함께하는 마스크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희망하는 노인아파트 회장되는 한미방송으로 연락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황입니다. 제비시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9일 토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30도입니다. 10일 일요일 비 오는 날씨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36도입니다. 11일 월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전망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51도, 밤 최저 기온 35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5분, 해 뜨는 시각은 오후 7시 58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